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잘 참고 이겨내면서 국가적인 면에서 국제적인 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장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일은 우리들 자체가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모처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예외적으로 분수를 좀 넘치는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 명절 때도 어려워도 같이 만나서도 간단하게 하고 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정성으로 자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16개국 가운데서 12나라 임금님을 만나서 교화를 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같은 그런 임금님은 요즘 말하면 아주 상당히 지적이고 문화적인 면에서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아듣고 또 미리미리 준비해서 중생교화에 좋은 자량을 베풀어 줬습니다. 단지 그 아들 아사세가 제바달타국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고 또 불법에 대해서도 상해를 주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어머니 이재희 부인이 잘 옆에서 조섭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잘하고 그것을 뒤에서 조절했던 제바달타를 결국에 본국에 가서 죽도록 길을 인도해서 큰 상처 없이 잘 마무리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권속이 많다 보면은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아란존자가 어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니까 내가 전생에 7,000번 이상을 같은 집안 식구로 태어나가지고 제바달타를 형님으로 모시고 내가 동생으로 있으면서 시기 질투하고 같이 경쟁했던 그 과보를 금생에 와서 받는 것이다. 받을 바에는 깨끗이 받고 후회 없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미운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제바달타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제바달타의 친동생이 아란존자 아닙니까? 아란존자를 보내서 면회를 가라고 그러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란존자가 갔다 와서 부처님 우리 형님이지만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한테다가 그렇게 면회를 보내시고 이해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언제쯤 형님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냥 놔두면은 사형선고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형선고를 당해서 되겠느냐? 가비라국 출신이니까 가비라국에 가서 저절로 깨끗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고 부처님 아니 이 제바달타에 대해서 마지막 수기를 합니다.
제바달타는 내 생에는 천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돼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이며 금생에 나를 괴롭혔던 것을 그때 내우쳐서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란존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제바달타는 부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독약을 몸에 가지고 다니면서 몸에다 바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감옥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바로 갑이라국으로 가게 되니까 몸에다 지니고 갔다가 그것이 폭발이 돼가지고 갑이라국 경계를 지나가면서 손톱 밑에서 그것이 약이 성해가지고 스스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내 생에는 반드시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천왕열애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 식구 가운데서도 가차운 사람이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나라 임금님들을 모시고 같이 포교를 하다 보니까 장난삼아서도 또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사이성 임금님 말하자면 바사익 임금님인데 그분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잘하고 해서 부처님한테 또 사람을 보내서 물고 그렇습니다. 아란존자가 밥을 얻으러 갔다가 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운단 말이요. 왜 우느냐? 내일이면 천재를 지낸다고 그럽니다. 과거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하느님께 짐승들 머리를 잘라가지고 전부 지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짐승들이 서로 목매어 울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을 잘 하시지 않는데 부처님 그런단 말이요. 그 임금님이 정말로 미루는 임금님이다. 아니 하느님한테가 짐승 머리를 잘라가지고 바친다고 그러는데 어떤 하느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털 달린 짐승 머리를 잡수겠느냐. 그것은 설사 조상 대대로 그렇게 죄를 지내왔다 하더라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관리한 사람이 바사익 임금님한테 가서 일렀습니다. 임금님 내일 죄 지내려고 하는데 다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비방을 했습니다. 하느님들은 털 달린 짐승들을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조상들도 정성을 중심으로 봐지 음식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승의 머리를 자르고 나면은 피가 나면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귀신들한테 전부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무당들이 와가지고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소위 피를 좋아하는 아귀 같은 짐승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냄새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귀신들도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사유강이 당장에 그냥 옆구리 칼을 빼들고 부처님한테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당신이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해오는 일을 비방을 했다고 그러는데 만일 이 죄를 지내지 않아가지고 집안에 탈이 난다든지 조상들한테서 탈을 일으킨다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옛날부터 그런 죄를 지냈다고 그러는데 털 달린 머리털, 머리에 털 달린 짐승들을 다 해서 접시에다 받쳐서 올렸지만은 그 접시가 신들이 잡수시고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정신적으로 잡수시고 그 머리는 그대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감로를 마시지 털 달린 짐승의 머리를 잡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임금님이 깜짝 놀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산 사람이 고기 좋아하니까 짐승들 잡아가지고 머리는 잘라서 하느님께 바치고 조상들께 바치고 피는 귀신들께 뿌려주고 몸뚱아리는 일반 사람들한테 줘서 그걸로 동네 잔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기 먹을 사람들이 다 그 재 지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오늘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사람은 고기를 좋아할지언정 귀신이나 또는 영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희생제를 짐승들을 희생시켜서 죄를 지냈던 희생제를 정리를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내지 않기로 하고 그날 모였던 천 마리가 넘는 짐승들은 건강한 짐승들은 다 농촌으로 보내서 잘 길러가지고 농사 짓는데 또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이렇게 쓰게 하고 이제 아주 늙은 짐승이나 못 쓰게 된 짐승들은 잡아서 노인들을 이루어하는 그런 복지를 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이 임금님이 거기서 감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저녁에 부처님 계신 장소가 캄캄한데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나무 밑에 가서 혼자 계셔서 되겠느냐. 등불을 밝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쓰는 기름을 갖다가 자그만치 천 종재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방에다 천 개씩 하니까 사천 개 또 주위에 오는 길까지도 전부 등불을 켜서 만 개의 등불을 켜니까 정말로 볼만하게 됐습니다. 한 거지 여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 등불을 켠 임금님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금생에도 임금님 복을 받는데 내 생에는 임금님 이의 임금님이 돼가지고 훌륭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거지가 돼가지고 못하는 거냐? 나도 어디 가서 기름을 얻어가지고 한 종지기 등불이라도 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기름을 넣고 또 돈을 얻어가지고 저녁 때 가서 그 값이대로 달라고 그러니까 한 종지기 값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름도 한 종지기 값이 안 되지만은 종지기가 있어야 기름을 주지요. 그래서 그 기름 짜는 아저씨가 어디다 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파사익 임금님이 부처님한테 만등을 켰는데 정말로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비록 여러 개 켤 힘은 없지만은 내가 오늘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얻은 것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기름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러려면 종지기를 가져오고 심지를 가져와야지 그냥 어디다가 부어주냐. 그러면 나는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아저씨께서 그 심지도 되고 종재기도 돼가지고 하면은 종재기하고 심지 값이는 당신한테 공덕이 갈 것이고 나는 내가 얻은 것만 갖다가 등불을 켜서
공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기름 장사가 감격해가지고 등불을 켜도록 가뜩 한정지기를 줬습니다. 한정지기를 가지고 기수국 고덕원 일대를 다 다니면서 등불을 올라고 보니까 곳곳에 전부 임금님이 켠 등불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감히 갖다 등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고 다니다가 새벽 늦게 돼가지고 보니까 부처님 화장실이 있는데 등불이 안 켜졌단 말이요. 어두워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에다 등불을 켜고 빌었습니다. 내가 이 등불을 켠 인연으로 내 생에는 수미상과 같은 복덕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공덕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새벽 6시가 되니까 아란존자가 다 이제 불들을 정리하는데 특히 밖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부채를 가지고 와서 붙이는데도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라, 그것은 그냥 기름으로 한 것이 아니요. 신심과 원력으로 만든 기름에다가 그 종재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 공덕이한테 모여서 있기 때문에 적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대낮이 되더라도 저 불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분의 원력이 수미산과 같은 높은 이상으로 등불이 켜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보살님은 내 생에는 수미산왕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일러줘라. 그래서 그 보살님이 한종지기 갖다 올렸던 등불이 수미산왕 수미등이라고 하는 등불 이름을 가지게 됐고 보살님은 그 다음 해에 죽어서 소위 수미산왕 부처님이 됐다고 경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전을 보고 등불을 많이 켜서 밖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등불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중생들이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되고 더러운 것을 밟지 않고 주위를 깨끗하게 쓰게 만드는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수미등왕과 같은 그런 등불을 어두운 곳에다가 밝히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두 군데 가서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 앞에 등불 켜는데 켜는 사람마다 부처님 제일 가차운 데다가 등불을 켜주십시오.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 오는데 숫자가 많이 켜지만은 가장 가차이 켠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켜지는 거지 다 부처님 옆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다 등불을 밝히도록 것이 좋다. 그래서 절에 가서도 꼭 법당 안에다만 등불을 켜지 말고 화장실도 좋고 가로등도 좋고 이렇게 해서 등불을 잘 켜면은 그 공덕으로 눈도 받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자식도 낳고 해가지고 좋은 공덕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일 내가 다니는 절에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등불을 켜지 못하고 있다면은 가로등 하나라도 부처님 앞에다 켤 등을 가로등으로서 잘 켜주면은요 부처님도 좋아하실 것이고 모든 중생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조금 등불이 켜져서 큰 것으로 켜게 되면 값이가 조금 비쌀는지 모르지만은 정성을 들여서 비싼 것을 켜면 그 많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등불을 켜가지고 과거에 급제하고 훌륭히 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거지 이 할머니가 등불 한 종지기 켜고 수미등왕 부처님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 별명을 받았는데, 나는 우리나라에서만 미용실이나 이용실, 목욕탕 등에 이렇게 켜는 등불을 수미등이라고 부릅니다. 어째서 그 수미등이라고 부르느냐, 그 내력을 찾아봤더니 수미등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아까 거지 부인의 켠 등불을 명명해가지고 영원히 그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수미등이라고 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전적에서도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등불은 부처님 가차이, 어두 법당 가차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줘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이것은 파사이광이 장명등을 켜신 데서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미등왕 부처님이 되는 수미등까지 켜지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조건 많이 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세상의 등불이 되면은 자식을 낳아도 세상을 밝히는 훌륭한 검판사가 나온다든지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장관이 나온다든지 귀한 사람을 태어내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주 시주를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권장하시는 보살님들이 절마다 있어서 다 코치를 합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일들을 해서 절에서도 스님들이 좀 높은 곳에다가 등불을 켜서 주위를 밝히고자 해도 힘이 닿지 않아서 켜지 못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천왕이 사방을 지켜주듯이 잘 절 주위를 밝혀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파사이광이 한 가지 부처님한테 부탁한 일이 있어요. 몸이 원체 무거워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았어도 옆에 부처님 옆에 앉았어도 숨을 몰아친단 말이에요. 부처님, 나는 의사들이 보면 병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숨을 몰아치고 제대로 걸지를 못하고 할까요? 부처님이 보시고 웃으시면서 다른 데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음식에서 생긴 병 같은데 임금님이 한때 밥을 잡술 때 얼마씩 잡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는 말이 한 말씩 먹습니다. 그것을 밥을 지어가지고 큰 가마수타가 해가지고 큰 주걱을 만들어서 옆에서 한 주걱씩 떠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한 숟갈 들어갑니다. 30번 씹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말에 따라서 30번씩 이렇게 씹고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몸은 튼튼한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대왕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앞으로는 열 숟갈 잡수려고 하는 것을 여덟 숟갈만 잡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서 쉬는 사람이 한 숟갈 떠넘으면 한 숟갈이요, 두 숟갈이요, 여덟 숟갈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숟갈이 들어갈 때까지 50번 이상씩 씹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상시 음식 잡수고 그 자리에 그냥 쉬고 계시는데 일어나서 적어도 밥을 잡수시고 나면은 밥 먹은 뒤에는
일곱 발짝씩은 걸고 나서 이제 쉬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발짝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식후행칠보예요. 밥 먹은 뒤에는 반드시 일곱 발짝씩은 걸고 나서 쉬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식후행칠보라는 말을 그냥 그 인도 말로 식기 위에 행기보라고 그래. 문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밥 먹은 뒤에는 누구든지 일곱 발짝씩 걸고 난 뒤에 갔다 와서 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애기들이 또 아버지 따라가지고요 밥만 먹으면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뒹굴고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코를 골고 시끄럽게 자니까 반드시 베개를 높이 부어가지고 그 높은 비계를 베고 재우도록 하면은 잠이 짧고 코를 덜 곤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 베개를 높이 비고 자면은 잠이 짧다. 이 말이 한문으로서는 고침 단명이거든. 고침. 뭐 베개가 높으면은 단면 수면이 짧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임금님 입에서는 잘 나오질 않아요. 애기들이 옆에서 밥 먹고 쓰러져서 자면서 코골만 탁 치면서 이놈아 고추가 단말도 몰라? 고추 단말이라는 것은 고침 단면이라는 말을 고추 단말도 이렇게 이야기를 무식한 것 같지만은 임금님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쪽에서는 유행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사이 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생겼는데 그때 내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바사이 왕이 부처님을 처음 뵙고 야 저런 자식을 한번 낳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 몸을 그런 몸을 만들어 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종자가 다르니까 부처님과 같은 종자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으면 저렇게 얼굴이 맑고 깨끗한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나라 임금님은 지금 감노반항이 돼 있으니까 감노반항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카비라국 사람들이 석신의 종족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석시 종족은 절대적으로 다른 피를 섞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외국에서 신부름 꾸름으로 데려왔던 여인을 단장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잘 모셔가지고 있는데 그 이듬해 아기를 낳는데 아주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태자 이름이 유리태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리태자를 낳고 나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서 말도 못하게 집안이 활락하고 재미있게 지냈는데 애가 6살 먹었을 때 나는 애가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애가집에 우리 어머니 이 고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쪽에 있는 갑이라고 청년들이 같이 와서 같이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물로 싹 쓸어버리고는 핏질하고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양반 집에 상놈이 와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니까 냄새나고 전염되면 안 되니까 쓸어버린 것이다. 그때는 6살밖에 안 됐으니까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분심을 참을 수 없어. 절대적으로 내가 성장을 하면은 15살 이내에 3,000명 병정을 양성해가지고 석가족을 완전히 멸족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7살 때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데리고
3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 석가족을 멸망시키러 갈 때 부처님은 먼저 아시고 마른 나무 가지 밑에 가서 떡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부처님 앞에 가서 같이 놀던 아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부처님 이때 앞에서 어째서 마른 나무 가지에 앉아 계십니까? 부처님이 처음으로 슬픈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얼굴이 초라하게 되면서 우리 석가족은 저 마른 나무보다도 더 바짝 말라고 있다. 그러니까 유리태자가 군대를 거둬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하는 바람에 그때 알아듣은 석가족들은 다 피란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파키스탄 북쪽에 있는 석가족이라든지 아까 다른 변방에 있는 석가족들이 한 10개 이상의 석가족들이 번성하게 살고 있는데 그때 알아들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 바사익 임금념 그 아들 유리태자한테 전부 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경전에 나오는 것만 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데다 쓴 것도 아니고 실달태자가 목욕을 하고 놀았던 그 호수 옆에다가 파고 전부 다 묻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은 참으로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거기는 파보질 못하고 결국에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82년에 인도에 가가지고 석가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 묘지를 발견을 해서 지금은 갈 때마다 거기서 잔 한 잔이라도 올리고 반야심경도 읽어주고 동네 애들을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과자 사다가 먹이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너희들도 좋고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갈 수 있다. 관광객들이 오기만 하면 때로 몰려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는 거기 옆에 가게가 두 개인데 가게에 있는 모든 과자 다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동네 애들한테 다 나눠 먹이고 어떻게든지 그 주의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떤 때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그 갑이라고 관공터 일대를 싹 전부 벌초를 해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1년도에 인도를 가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스님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재물을 올려놓고 안덕암 큰 스님께서 아주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 뒤를 보니까 동네 애들이 한 7, 8명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옆에 와서 앉았어. 그래서 올렸던 음식을 할아버지한테 주고 또 거기 잔돈으로 불전 났던 것을 동네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부탁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올 테니까 이 주의를 잘 지켜주고 부처님 화장터에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 막아주면 우리가 보답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이듬해 가니까 그때 가서 앉았던 할아버지가 승복을 입고 또 앉아 있어요. 언제 스님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무슨 스님입니까? 내가 그때 말씀 듣고 주신 돈 가지고 승복을 한번 맞춰 입고 이 주의를 지키니까 소도 돼지도 염소도 들어오지 않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면요 가짜 중을 만들었다고 욕을 먹을 일인데 이걸 보고 가는 곳마다 옆에
따라다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은요 인도 사성지에 모여 있는 스님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다 갈 때마다 수건이라든지 런닝사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씩 주면서 주의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분들이 나서서 아주 길도 안내해 주고 평화스럽게 구경을 시켜주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비록 법답지는 못하지만은 그 메마른 인도 천지에 승복 입은 사람 한두 사람만 본다 하더라도 마음이 흐뭇하고도 흐뭇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권속이 있다고 하면은 그 권속들 옷까지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성기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부처님이 본국에 가셨을 때 하루 저녁씩 차고 오시던 통원 정사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갔을 때는 그냥 타장마당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정부에서 울타리를 해서 지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성지라고 몇 군데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스스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돈이 들고 힘이 들더라도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는 곳마다 지금 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불도 지르고 어떤 데는 불상도 훼손하고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얼일 하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종교를 포교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걸 해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절은 우리가 우리 스님들은 우리가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스님들은 사납지 않습니다. 순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참선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온순하고 잘 참고 이겨내는데 같이 대결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들을 잘 회유시켜가지고 우리 불교를 불교인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한다면은 우리가 불교 믿는 보람이 속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늘 채널만 틀면은 볼수 있는 것이지만은 지방에 가면은요, 불교 테레비 한번 보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부근도 그렇고 지방에 가서 우리가 법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어렵더라도 불교 채널을 꼭 들어서 볼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불교 방송까지 나오지는 못하고 절에 가서 특별 공양은 못 한다 하더라도 전화 한 통만 눌러주면은 그래도 이 불교 발전에 도움되는 포교사가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려워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파사이광처럼 아주 성질이 고약한 분도 나중에는 부처님을 아주 지극히 받들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수국 고도원이 되도록 지금까지 잘 계승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인도에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테레비를 보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절을 보든지 스님들을 보든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생각하면서 잘 보호해 주신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믿고 포교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